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식 괜찮을까요? 당일 수급 주도주 체크, 매일 주식 전략까지 유영화의 1일시와 KB증권 유영화 과장. 네, 이트렌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KB증권 유영화 과장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푹 쉬고 왔더니 네, 한결 눈이 반짝 뜨여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도 아침에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저희 그 교통수단이 좀 열지 않아서 근데 오늘 차도 안 막히고 오늘까지 아마 좀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되게 이제 명절 끝나고 첫날이라 긴장하면서 예, 출근을 했는데 다행히도 차가 많이 막히지 않아서 잘 출근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명절 잘 세고 왔는데 그 미국 시장이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지 않았던 이틀 내내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따라서 국내 증시도 환호를 했고요. 이제 키맞추기 장세가 오늘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주요 매수한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였어요. 기관 쪽은 금융투자였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강하게 오늘 매수를 하면서 선물 쪽으로 아마 이제 그 미국 증시와 같이 이제 커플링 맞추려고 이제 들어오니까. 금투자가 이제 베이시스 맞추려고 또 현물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는 65포인트 상승해서 예, 2449포인트, 2500선까지 바짝 다가갔고요. 코스닥도 18포인트 상승하면서 800선까지 다가갔습니다. 추세를 깨는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인 오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많죠. 네. 그게 참 고무적인 것 같고 어떤 한 섹터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상승했는데 하락한 쪽은 대부분이 그 기존에 좋았던 태조 이방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쉬는 동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우크라이나가 막 이제 그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막 반격을 하고 하면서 좀 전세가 역전되는 흐름을 막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너무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 TV 뉴스 많이 보실 텐데 그 국제금융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국제금융센터라고 보시면은 거기에서 좀 팩트에 기반한 그 뉴스 같은 것들을 이제 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누군가가 쉽게 써주고 이런 게 좋긴 한데 좀 어떤 사실에 입각한 내용에 대해서 가족 여러분이 뭐 국제 정세나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보시려면은 국제금융센터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국제금융센터가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제금융센터를 구글에 치시면 국제금융센터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아마 회원 가입하시면 그 이메일도 아침마다 발송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정부 기관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국제금융 속보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온 부분인데 조회수가 1000뷰밖에 안 됩니다. 네, 다 무료인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네, 뭐 미국 뉴욕 연은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둔화,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이 배경.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첨 파일을 한번 보셔야 되긴 하지만 피치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좀 어떤 요약 정말 주요한 이야기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보시면은 좋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고 8월 기대 인플레이션 전월 대비 둔화됐고 뭐 시장에는 그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EU 전기 수요 감축 의무화 및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이익 제한
그래서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은 목표 달성시까지 지속한다. 뭐 오늘 뭐 휴전 얘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로와 같이 상승했다. 엔화는 절하됐다. 이런 부분들이 예, 다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따로 뭘 챙겨보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먼지를 쌓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을 계속 읽고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 이제 네이버에 찾고 뭐 구글에서 찾고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이 어떤 매크로를 보는 눈이 예,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뉴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 기사를 잘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TV의 뉴스도 잘 안 보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8시 뉴스나 9시 뉴스 다 많이 보실 텐데 거기서는 이제 그 방송사에서 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주로 이제 보여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딱 봐야 하는 내용만 이렇게 발췌해서 보는 봐야 시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가족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좀 예, 단련이 되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그 경제 신문 같은 거를 계속 이제 좀 정독하시면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이제 지면으로 보시는 거보다는 뭐 요런 거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요런 거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예, 좀 많이 예, 실력이 향상되실 수 있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으니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저기서 발제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뭐 너무 우리가 이제 그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외국인은 결국엔 선물을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금융투자에 현물 순매수를 자극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 같은 거 보면 오늘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인데요. 코스피의 수급 흐름인데 지금 기관이 빨간색이죠. 금융투자는 거의 파란색과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주황색이 금융투자인데요. 이제 외국인이 선물 현물 매수를 하니 예, 금융투자도 그에 응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그래도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크로적인 이슈들도 약간 이제 좀 완화되는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약간 사들이는 움직임을 보였고 사실 비트코인도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분위기는 대부분 아 상승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감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일단 CPI가 기대만큼 이제 낮게 나와야 될 것이고요. 네, 8.1 정도가 지금 컨센서죠. 8.1이 나오면 정말 좋고 그 아래로 나오면 네, 시장이 또 한번 단기로 환호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근데 CPI 같은 경우는 많이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CPI가 낮게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그 미국 상승하고 오늘 우리나라에 상승해서 소화를 했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9월 21일 날 있을 FOMC인데 요때 FOMC에서 중요한 것은 뭐 0.75%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점도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 얼마나 올릴 것이냐. 지금 시장의 컨셉은 예, 이번에 0.75, 다음번 회의 때 0.5, 그 다음번 회의 때 0.25가 어쨌든 시장의 컨셉인데 인플레가 더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던가 물가가 좀 더디게 잡힌다던가 그러면 또 한번 자연 스텝이나 빅스텝도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약간 이제 좀 속상해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좀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좋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외국인이 커플링하려고 좀 급격하게 매수해 들어왔고 금융투자를 그에 응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부터는 아마도 이제 매크로 이슈에 예,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 봅니다. 근데 이제 매크로 이슈가 상당히 좀 어쨌든 달러원도 좀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방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예, 더 위로 솟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좀 환호할 요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그 환율도 네, 장중에 1370원대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75원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결국에 막판에는 1373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유로화가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고요. 예, 천연가스 가격 지금 뭐 최근에 뭐 좀 빠졌다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많이 레벨 다운 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WTI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88 정도 된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정고점 향해서. 근데 국채금리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단기로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땐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예,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로 좀 중요한 이슈는 잠시만요. 제가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 일정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일단 그 일정을 보면 미국 8월 소매 판매 데이터 15일 날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쯤 나오겠네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긴축에 대한 우려는 좀 약간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 긴축 우려 다음은 뭐냐? 자, 긴축을 했죠. 그 다음 발생할 것들이 우려되는 것은 한 번, 하나는 침체, 두 번째로는 이제 신용 리스크인데 신용 리스크까지는 아직 안 갔죠. 네, 침체. 일단 침체가 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기업의 이익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려를 하는데. 8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침체로 가기에는 조금 소매 판매 데이터 너무 잘 나오는데 라는 생각에 또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좀 화색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사실은 CPI보다는 저는 미국 8월 소매 판매 데이터를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시선이 좀 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반도체가 네 눌려있던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지금 그 9월 중하순경에 칩4 예비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요거 좀 잠잠했었죠. 근데 요때 또 한번 네, 또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막 추격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요거 한번 보시고 네,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정말 강했던 섹터 네, 시장의 거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섹터는 로봇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좋았고요. 애플 밸류체인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추석 명절 앞두고 네, 애플에 대해서 제가 되게 그 심오한 이야기들 많이 던져드리고 갔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뉴플렉스가 그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장단에 춤을 출 것이냐 아니면 다음 스텝을 내가 준비할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봤거든요. 어쨌든 XR 디바이스의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 거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XR 디바이스는 애플이 될 것이고 또 신제품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호조로 보이면 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네 아주 감사하게도 LG이노텍이 예 저의 그 부름에 응답을 해줬습니다. LG이노텍이 오늘 예 장대 양봉을 이렇게 예 내줬어요. 거래량 실린. 그래서 오늘 8.3%까지 상승했는데요. 윗골이 좀 달았지만 뭐 사실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전고점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고점은 뭐 사실 바로 직전 고점이 예 37만 1000원 그 다음이 39만원 예, 최고가 41만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목표 시총은 10조예요. 10조. 예, 지금 이 종목이 예, 저의 목표 시총입니다. 가족 여러분. 아, 네. LG이노텍이 지금 8조 6천억이에요. 오늘 상승을 해서 예,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는 8조 정도 됐었나요? 8조 좀 안 됐었나요? 예. 8조 정도 됐었겠네요. 올해 실적이 애플이 네, 애플이 올해 매출액이
매출액 말고 영업이익만 볼게요.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1조 6천억 버는 회사가 아직 시총이 8조 6천억이라는 것은 너무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라는 성장이 갇혀 있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부품이었기 때문이지만 이제 XR 기기 나오고 그 XR 기기에는 예, Q가 또 더 많이 들어가죠. 카메라 모듈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센싱 모듈도 들어가고 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다른 또 어떤 부분들을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노텍이 아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는 예, BH. BH도 너무 싸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BH는 장중에 네, 윗골을 좀 달았어요. 6.6%까지 상승했다가 예, 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누가 팔았을까요? 외국인하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네. 저는 뭐 오히려 저는 좀 예, 빠지는 거는 기회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이노텍이나 BH나 모두 좀 그렇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애플 밸류체인 좋았고요. 그 다음에 XR 디바이스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도 좋았습니다. 그 이 XR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결국엔 이제 XR 디바이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일 텐데 그 메타버스나 이 XR 디바이스와 게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저커버그가 예전에 아마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무슨 컨퍼런스 같은 데서 발표를 했었죠. 아마 이 메타가 이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게임, 그 엔터, 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 디바이스도 중요하지만 컨텐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게임과 엔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XR 디바이스를 익히고 과연 뭘 하고 싶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정말 생동감 있는 게임을 하고 싶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보고자 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과 엔터는 XR 디바이스 출시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예,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오늘 좀 좋았죠.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조 안 좋았고 이 좋았고 예, 방원 안 좋았습니다. 2차전지만 좋았다.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2차전지 빼고 나머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예,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에너지 가격이 꺾이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냐. 2차전지 빼고는 나머지 부분이 신재생 빼고 2차전지 빼고는 나머지 부분 꺾이는 모습을 보셨죠. 그런데 신재생도 오늘은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신재생 같은 경우는 좀 아래 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예, 거의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65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퍼스트 솔라 같은 거 상승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예정된 수요이기 때문에 이게 센티로 움직일 것이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9월 수출 데이터도 1일부터 10일까지 나왔는데 수출 데이터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예, 그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쪽은 좀 잘 버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수급 쪽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차익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로도 보여드렸고 예, 또 그 에너지와도 연관이 되는 특히나 조선이나 그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신재생도 전처럼 막 그렇게 힘을 쓰기는 좀 쉽지 않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수급 들어오는 섹터는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수급하면 보시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가 좋았습니다. 덴티움이 오늘 이제 장중에
대장주죠. 예, 임플란트의 대장주인데, 그러니까 오스템은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왜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일단 그 경영권 분쟁이랑 살짝 엮여 있기 때문에 좋은데, 실제로 이제 기관들은 숫자 잘 나오고 일단 싼 덴티움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그 이슈로 슈팅을 해버리니까 갭이 벌어졌죠. 벨벳 갭이 벌어지니까 덴티움을 더 이제 기관들은 트레이딩 하기가 예, 좀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요 갭 상승 때문에 요때 이제 그 물량 소화하느라고 오늘 윗골을 좀 달았는데요.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 긍정적이라고 보냐? 우리가 이제 또 편하게 쉬고 있던 예, 그 연휴 동안 저는 또 이런 거 업데이트 했죠. 자, 이게 그 중국 대표 치과 체인 기업인데 통채의료라는 기업인데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9월 9일 날 우리는 이제 쉬는 날. 그래서 왜 상한가 갔냐? 임플란트 가격 인하폭이 현재 업계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은 연말이지만 지금 일단은 이제 그 아마 시범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그 예상보다 좀 인하폭이 작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덴티움이나 오스템 쪽에는 결국에 이제 호재로 네,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덴티움도 장중에는 8.7%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태양광 예, 뭐 특히나 이제 태양광보다는 현재 수요가 약간 지금 낮은 예,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신재생, 전력기기, 조선, 자동차 부품, 예, 최근에 좋았던 자동차 부품, 원전, 방산 이런 섹터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스타일이 오늘 좀 싹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속될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은 지수 대형주 위주로 결국에는 이제 그 지수를 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 오늘 이슈 하나는 이제 장 마판 쪽에 나온 저는 봤는데 한국과 일본이 90일 상호 무비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2년 만에 부활됐고 10월에 아마 재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하나투어나 이런 기업들 좀 상승세를 보인 것 같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ETF로 운영을 하는데요.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위험자산의 70%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연금에 이제 ETF 같은 거 하는데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여행 레저라는 ETF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타이거 여행 레저라는 ETF가 있는데요. 요게 ETF 종목을 ETF 구성 종목으로 되어 있군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를 보면은 자,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호텔 신라 하나투어 대한항공 강원랜드 네드캡투어 그러니까 여행사 그다음에 LCC 그다음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뭐 아난티 리조트 이런 회사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 여행 레저 면세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을 좀 좋게 생각을 한다 지금 좀 이렇게 어쨌든 탄력을 받지 않겠나. 사실 저는 해외여행을 신혼여행 빼고는 안 가봤어요. 예, 그 20대 때는 돈 모으느라고 친구들이 막 아무리 가자고 꼬셔도 안 갔고 30대 때도 결국엔 돈 모으느라고 못 갔네요. 네. 예, 그 해외여행 가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워서 전 예전 약간 꼰대 마인드죠. 그래서 뭐 좀 약간 해외여행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못 갔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도 뭐 어떤 여행에 대해서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모션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근데 제 옆에 계신 그 지금 여자 직원분 계신데, 되게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세요. 가고 싶어 하시는데, 프로모션이 너무 지금 좋다고 되게 막 들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고 잘 가고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되게 지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다들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폭발 수요가 좀 뭐 폭발하진 않겠지만 결국에 수요는 돌아오지 않겠냐 회복이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더 이상 뭐 통제를 하고 이런 대상으로 여겨지진 않기 때문에 뭐 예, 이게 이제 그 200일선이 이거예요. 가족 여러분 예, 4,500원이 200일선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뭐 들썩들썩 한 번씩 했었어요. 코로나 이제 완화하고 뭐 하면은 들썩들썩 했었는데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제 실적으로 이제 보여줘야죠. 실적으로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200일선 뚫고 잘갈수 있겠죠? 네, 오늘 이제 아마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 의해서 네, 오늘 또 양봉을 기록을 했네요. 21선 위에 예, 안착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하일드 스프레드가 우리가 쉬는 동안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제 그 쉬기 전에는 4.97을 보고 끝났습니다. 4.5%까지 트렌디하게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QT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파란선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떨어지는 부분, 빨간색이 이에 나스닥이 상승하는 거 흐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스닥 흐름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다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에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CPI가, 미국 CPI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결국 연준이, 이 어떤 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사실 CPI 꺾이면 그렇게 세게 뭐, 긴축할 필요 있겠어? 이걸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쇼커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선물 매수에서도 있지만 쇼커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CPI가 결국에는 꺾이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증시는 곧 반등을 했고 근데 이게 70년대예요. 근데 그때랑은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70년대에 그막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 잡는 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이제 그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죠. 그래서 그때하고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정점이라면 증시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파월의 긴축 의지의 정도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 FOMC에서 점도표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존재감 없는 러시아의 대응 등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그래서 CPI가 꺾인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하나 있죠. 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편투표가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중간선거의 영향을 증시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과거 사례로 봤을 때이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연도에는, 증시가 어땠느냐를 본다면, 이제 1930년대 이후의 데이터들을 이제 집계를 한 거고요. 그걸로 이제 월별 데이터를 본 거예요. 자, 이 위에 옅은 하늘색 선은 선거가 없던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없는 연도에는 어차피 뭐 미국 시장은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뭐 물론 조정은 받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이제 크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신기하게 11월까지 박스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악재가 있어도 결국에는 노출이 되면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이에요. 이건지 저건지 애매한 거. 내가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 그 방향성에 배팅을 하는데, 예, 배팅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쪽 당으로 뭔가 의견을 밀어주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1월 선거가 이제, 까지는, 예, 상당히 상승이 제한됐었고, 11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불확실성이 좀 다소 해소됐다. 그래서, 글쎄요, 이번에는 이제 9월에 진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언제 시작할지는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지금 사실 매크로 상황이 중간 선거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중간 선거 때다 이랬구나라는 본다면 지금은 이제 뭐 매크로 상황이 뭐 중간 선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연말로 갈수록은 좀 불확실성들이 하나둘씩 해소될 수는 있겠구나. 예,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에너지 가격이 지금 다운되고 있고, 저게 트렌디하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
연준이 연말로 갈수록은 그럼 거의 이제 연말로 가면 이제 금리 다 올린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중간선거가 11월에 마감이 된다면 증시는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저의 이제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중간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8월부터 3개월간 변동성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대요. 변동성 지수 아시죠? 빅스. 예. 그래서 증시가 그러니까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아래 위로 굉장히 출렁인다는 거니까 자, 증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증시가 상승을 하겠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매도를 많이 할 테니까 빠지겠죠. 하지만 아래 위로 막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게 오히려 증시 상승에는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거고 그래서 8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변동성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오히려 중간선거가 이제 확정된 이후 연간 평균 수익률은 평균 15%대로 대부분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못한 것까지 해서 이렇게 기울기 보시면 예,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가잖아요. 얘는 좀 급격하게 가죠. 각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동안 못 상승을 못했던, 눌렸던 스프링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프링, 이렇게 팡 튀어오른 스프링을 억지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눌리겠죠.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지만 내가 손을 탁 치운 순간 어떻게 되죠? 팡 튀어오르죠. 결국에 증시도 항상 우상향하려는 그 기조가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한 올해 증시가 이제 연말에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과거 데이터로 보면은 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그렇고 그 중간선거 이후에 연간 평균 수익률을 냈을 때는 보면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많더라라고 예,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어쨌든 좀 바닥을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국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이런 기조가 계속 된다면 환율도 좀 완화가 될 것이고 환율 완화되면 대형주 오늘처럼 대형주 쪽 좀 좋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문제는 근데 이거죠. 미국은 경기 지표가 잘 버티고 있지만 예, 그 미국과 기타 국가가 좀 갈리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데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결국에 이제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결국엔 독일하고 유로존인데 일본도 예, 좀 힘들고 그래서 잘 이번 이겨내서 증시가 좀 예, 다시 좀 환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오늘 참 좋았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판매 그 사전 판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또 상승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기계적인 매수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됐는데 인텔의 9월 이노베이션 행사에서 차세대 코어 프로세서 공개가 될 것으로. 근데 이제 인텔이 이런 걸 이제 공개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그 들뜨고 설레야 되는데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인텔이 빨리 기술력을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애플이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3.85면은 애플로서는 크게 상승한 거고요. 아이폰 14 초기 주문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얼마나 좋냐?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가 미국과 중국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작 대비해서 그냥 쏘쏘. 네, 전작 대비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IT 둔화를 우려하기 전에 작년만큼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지는 게 PC나 스마트폰 수요 둔화 때문에 빠지는 건데 가장 이제 그 좀 핵심적인 예, 스마트폰의 그 키를 쥐고 있는 애플이 좋은 스마트폰 신제품을 내놨는데 미국에서 그냥 작년만큼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신제품 효과 때문에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점점 작년 대비해서 예, 좀 판매량이 하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초기 데이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서 아이폰 14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프로 모델은 1차 물량이 10분 만에 마감됐고 지금은 추가 주문 2, 3주 대기라고 하는데 지금 7주예요. 예, 7주라고 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대기가 7주 걸린다라고 6에서 7주 걸린다라고 지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노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며칠 전에 나온 리포트긴 한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아이폰 고가 모델 구매 수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 뭐 경기 둔화되고 금리 올려도 명품이 잘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어떤 스마트폰이든 예, IT 수요든 그런 둔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요 지금 하반기 영업이익이 그래서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예, 1조 6천억 상반기 6천억 했으니까 1조는 3분기에 4,100억, 4분기 쪽엔 5,400억 해서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피어 그룹 대비해서 제가 너무 좀 싸잖아요. 예, 라간정밀이라 그래가지고 카메라 모듈 하는 기업이거든요. 애플에 되는 기업, 써니옵티컬이랑 해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애플의 밸류체인이죠. 지금 보시면은 퍼가 올해로 봐도 LG노텍 지금 6.7배, 예, 6.7배, 라간 13배, 써니옵티컬 29배. 너무 차이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뭐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제가 볼 땐 LG노텍이 한국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LG노텍이 한국에 있어서 예, 저평가를 받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으로 가면 더 싸집니다. 근데 라가는 내년에 더 비싸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노텍은 지금 싸다. 네, 뭐 사실 주가라는 것이 오를지 안 오를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성장하는 기업인데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태조 이방은 왜 빠졌어요? 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 주가가 강했기 때문에 포트 재편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보여드렸던 요거죠.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고 여기 신하들은 예, 그 태조 이방원인 거죠. 네, 제가 그 이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예, 상승을 하면 펀드 매니저든 외국인이든 그거 벤치마크 지수에 대비해가지고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예, 오르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결국에 트렌디할 것이냐? 어쨌든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에 Q가 지금 계속 상승하는 거잖아요. 2차전지도 Q가 상승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나머지 섹터들은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수주가 추가로 이제 나오면 또 이제 모멘텀 받을 수 있겠지만. 많이 올랐고 그들은 찬집이고 예, 제가 수급도 보여드렸죠. 그들은 너무 많이 찬집이고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새로 뭔가를 사야 돼. 새로 뭔가를 이제 9월 포트를 짜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들로 수익을 내느니 내가 바닥에 있는 얘네들로 수익을 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환율도 떨어지고 예, 수급도 들어오니 아 얘네들로 일단 지금 바닥 너무 싸니까 일단 사고 보자라는 그 심리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만약에 반도체가 트렌디하게 상승을 한다면 그들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건 이제 일단 지켜봐야 되는 저는 이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네, 뭐 낙폭 과대주로 스위칭 매매가 오늘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재생에너지 업황의 부정적인 이슈는 단기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인데 에너지 가격이 하락인데 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도 그 길을 안 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조정이 있을 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본다면 어쨌든 좀 성장하는 섹터로 이제 자라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에너지에 되게 많이 연동이 됐었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최근에 아주 최근 보면은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트렌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과 예, 10년물 국채하고 CPI 뺀 건데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제가 이제 이 아래에다가 도대체 왜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오르는지에 대해서를, 4월인가 5월에, 예, 그,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반도체 섹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뭘까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야기될지 모르는
인플레이션으로 약이 될지 모르는 경기 둔화 우려라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으로 약이 될지 모르는 경기 둔화 우려가 그럼 반도체 주가 섹터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겠죠. 예, 피크아웃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 네, 지금이 약간 반도체 섹터가 이제 될 수 있을까? 네, 뭔가 대만의 수요, PC나 스마트폰 수요 데이터가 돌아서진 않았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연준이 긴축을 늦춰서 완화해서 경기 둔화까지 가지 않는다면 결국에 IT 섹터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런 스토리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로 봐도 삼성전자의 주가의 바닥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가 꺾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차는 있지만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지금 이제 이 상승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그 수급이 좋았거든요. 일단 차트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수요가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깜깜한 데서 이거 너무 지금 싸니까 일단 한번 지금 어쨌든 매크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되니까 좀 밸류에이션 콜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예, 삼성전자 수급 추이를 제가 오늘 빼고 오늘은 이제 업데이트가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퇴근을 한 다음에 아마 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제 것까지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전일, 전영업일이니까 저희가 이제 목요일 까지. 근데 기관들이 보면은 살짝 매도를 멈췄죠. 조금 사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외국인은 사실 그날까지도 매도를 했어요. 누구만 샀냐? 개인만 샀어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제일 안 될 때가 언제냐? 개인만 살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트렌디하게 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도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가 돌아서는 걸 보고 사도 전 늦진 않다고 봐요. 예.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만약에 정말 이 CPI가 꺾이면서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한다면 5% 상승하고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사셔도 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오늘의 수급을 한번 보면, 사실 기관은 이제 저번주 8일에도 좀 샀었고요. 사모펀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샀었고, 오늘 좀, 많이 샀습니다. 연기금도, 오늘 좀 샀고요. 오늘은 전 기관이 거의 다 매수를 했고, 오늘 외국인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요런 패턴을 보였고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결국에는 이 종목이 너무 싸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뭔가 사야 하는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아마 CPI가 좀 꺾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콜이라고 하는데, 밸류에이션 콜은, 밸류에이션 콜과 모멘텀 콜이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콜은 너무 싸. 얘는 뭔가 상승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절대적인 가격이 너무 싸. 이럴 때는 좀 밸류에이션 콜이 나올 수 있거든요. 화학주들도 그래요. 뭔가 업황이 회복되거나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쌀 때는 이 정도 싸면은 사서 기다려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밸류에이션 콜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 콜은 우리가 좋아하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뭔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좀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모멘텀 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니 밸류에이션도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거의 바닥권에 이제 진입을 했죠. 역사적으로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아마 PBR 1배를 깨고 내려왔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게 1.4배 좀 아래에 있어서 이건 역사적인 역사적인 바닥은 아니다. 역사적인 바닥이 되려면 1.1배까지는 최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지속성이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 결국엔 태조 이방원이 언제 꺾일 것이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고개를 드니까, 그 관련주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면 이게 트렌디하게 숙일 것이냐, 아니면 하루만 이렇게 될 것이냐,
가 중요한 건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과거로 봤을 때 전고점 돌파해서 갭 상승을 하면서 상승했을 때가 11월 아마 20 며칠일 텐데 그때 작년에 SK 하이닉스 상승하면서 위메이드가 이제 꺾이면서 완전히 대비되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조금 매크로 이슈가 지금처럼 뭔가 이 어떤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시켜준다면 반도체는 조금 더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성장주에는 약간 호재성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워낙 지금 수요가 깜깜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아무 이슈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11주 만에 드디어 DRAM 익스체인지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아주 소폭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DRAM 현물가는 제품별로 마이너스 1.5%에서 플랫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간 하락폭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살짝 이렇게 하락폭이 둔화됐다. 근데 반도체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하락폭이 둔화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또 움직여요. 예. 그리고 DRAM 익스체인지 지수가 플러스 0.2%를 기록해서 11주 만이면 거의 두 달 만에 소폭 상승한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3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이슈가 있나를 살펴봤을 때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고가 명품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거죠. 근데 고가의 명품 소비를 우리가 아이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만 원 넘죠. 저는 고가의 명품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내구재 수요는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라는 데이터와 가이던스가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은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고요. 그러나 유가는 한때 연초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식량 가격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이번 주 8월 CPI는 어쩌면 전월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아마 이제 그냥 플랫 0.0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면은 마이너스인가? 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긴 해요. 일단 폐를 열어봐야 되겠죠. 뒤집어 봐야 되겠죠. 자, 기업 실적도 소비 데이터도 오히려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내년 이후에 그 연준의 피봇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실 좀 뭐 애매해요. 이 상승은 결국에는 이제 그 DRAM 익스체인지 지수가 일단은 좀 플러스 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이런 부분, 그다음 매크로적인 부분에 플러스 된 부분이 아마 오늘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냐면 저 또한 이게 정말 시장의 어떤 이 스타일 변화인가를 이런 것들을 결국엔 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뉴스를 잘 보고 지표도 잘 보고 그래야 될 때가 점점 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자, 왜냐? 밸류는 바닥에서 결국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은 결국 가격의 상승이죠. 대한광통신이 광케이블 가격이 상승하니까 저렇게 주가가 상승하듯이 뭔가의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것이 이미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반도체는 상승 뭐 한 중턱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현물가고, 경기 고정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기만 해도 주가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섹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까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진짜 삼성전자 주가 맞추는 게 사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면은, 다 부자 되지 않았을까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더 어려운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퓨어하게 반도체만 하니까는 반도체 섹터도 맞추기 어려운데, 사실 삼성전자는 뭐 IT,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있죠, 가전도 있죠, 환율도 또 고려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주식을 이제 처음 초반에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대형주를 좋아하시고 내가 아는 기업인 탄탄한 삼성전자를 많이 사시는데 정말 매매하기가 어려운 기업입니다. 하지만 정말 끝까지 기다리면 반등은 하죠. 왜냐면은
어떤 디램이라는 것이 좀 약간 이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이제 위에서 샀다 하더라도 다음 사이클이 이거 전 사이클보다 만약에 더 좋은 사이클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위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하락할 때 어떤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까워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5%. 이것도 하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4.5% 올랐죠. 자, 이건 ETF인데요. IT 레버리지라는 ETF예요. 9.59%가 올랐죠. 이 친구는 이제 1등이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IT 대형주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은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예. 9.5% 상승했어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IT 관련주들을 두 배로 추종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해외 주식 뭐 3배짜리 뭐 이런 거 한다 하시면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진짜 IT에 좀 컨빅션이 생겼다.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IT가 아 이제 진짜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걸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정말 내가 이제 컨빅션이 있다면.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예, 보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들을 네 차근차근 거의 드렸고 네 드렸네요. 네,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오늘 네 수급을 보면 좀 뭔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태조이 방언이랑 바도치만 보면 이건가 저건가 약간 싶은데 수급을 보면은 아 이거구나 약간 싶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말끔하게 예,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 강도 상위 20개고요. 제로투세븐은 제외를 하고, 자,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죠. XR 디바이스, 그 다음에 애플 밸류체인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하이비전 시스템,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검사하는 장비 만드는 기업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수급에도 지금 한 일주일 내내 잡히고 있죠. 첫 수급 들어온 날만 우리가 공부를 XR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럼 그 중에서 밸류체인 중에서 뭐가 계속 들어와요 수급이. 그러면 하루 이틀 그 안에 들어온 종목만 잘 보시더라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8월 네 26일날 25일날 6일날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벌써 이 관련주들 대부분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럼 이게 16,000원대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10% 넘게 상승을 했죠. 오늘 200일선에서 이렇게 지금 좀 저항을 받았는데 200일선 저항도 있지만 이 친구는 여기에 은봉이 굉장히 크게 물량이 지금 여기를 거의 넘지 못하고 있죠. 이때도 보면은 이 물량 소화가 돼야 될 텐데 결국에는 이번 애플의 그 신제품 곡에 나오면서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이때 물량이 너무 많이 터졌네요. 그래서 저항은 1차 저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200일선 뚫으면 19,700원 정도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BH는 제가 뭐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LG이노텍과 더불어서 너무 싸다. 네, 그 다음에 컨센도 최근에 또 가뜩이나 상향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차트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BH는 뭐 신고가 맞죠? 제가 알기로 신고가인데 뭐 차트 볼 필요가 없죠. 저항이 없으니까. 네, 저항이 없으니까 차트 볼 필요도 없고 오늘 뭐 조금 팔았는데 차익 실현 나왔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네, 좀 긍정적으로 실적 기대감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자, 뉴프렉스가 다시 들어왔어요. 네, 뉴프렉스가 살짝 조정받고 다시 좀 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은봉에 결국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네,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도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면 이 은봉을 이제 넘어서서 거의 신고가 부근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아직 이 XR 디바이스의 모멘텀은 끝난 건 아니죠. 이 메타의 그 결국엔 신제품 발표가 돼야 그 모멘텀이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그 물량을
다시 매집을 한 것 같아요, 기관들이. 자,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태조이 방언이 지고, 결국에는 그 IT가 지금 바닥에서 좀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관 입장에선 그럴 거예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그것 중에서도 제일 센 애들. 그럼 결국에는 XR 디바이스, 로봇, 이런 친구들이 아마 그런 해당하는 섹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셀 아이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이 뭘까. 항상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오늘 예를 들어 거래를 막 하시잖아요. 트레이딩을. 그 매매한 거를 오늘 1등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위를 나래비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결국엔 이런 걸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죠. 어떤 시장보다 더 강한 것들. 그래서 주도 섹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고 수급 주도주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뉴프렉스는 네, 상업펀드가 강하게 샀고요. 투신 샀고 예, 연기금은 안 샀고 예, 금융투자 샀고요. 외국인은 조금 팔았네요. 기관, 아, 개인 팔았고요.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 던진 물량을 네, 상업펀드가 싹싹 긁어모아서 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 들어보신 가족 여러분 계신가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전 사실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잘 몰랐거든요. 저는 모르는 거 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싫어해서 저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아마 그 스펙과 합병해가지고 상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죠. 오늘 상한가를 갔길래, 아, 뭐, 사실 흐름이 예, 8월 5일부터 계속 좋았습니다. 뭐 상한가 가고 뭐 계속 좋았는데 지금 시가총액 이 회사가 얼마냐 보면은 시가총액이 2,400억 원이에요. 오늘 이제 상한가 쳐서 예, 2,400억 원인데 물량도 40만 주나 예, 남겨놓고 잠궜네요. 자, 근데 이 회사가 그럼 뭐 하는 회사냐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코닉 오토메이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메타팩토리라고 있어요. 예. 이미 이 회사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D, 3D 비전 검사 장비 같은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 TOF라고 해가지고 이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여기에서 이 지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XR 디바이스나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TOF 모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TOF 카메라를 이용해서 3D 어떤 물체를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지점과 저 물체가 있는 지점을 시간을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을 해서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 3D 카메라를 이용한 3D 측정 기술을 가진 기업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딱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것도 하고 네, 메타 관련된 것도 하는 그래서 XR 디바이스 관련된 쪽으로도 볼 수 있고 로봇도 걸려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모펀드가 예, 아주 발빠르게 1등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코닉 오토메이션을 오늘 제일 많이 매수를 했어요. 예, 그 다음이 대한광통신이고 대한광통신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대한광통신은 오늘도 네 긍정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제 전고점 거의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있겠네요. 네, 확실히 이제 전고점까지 이렇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업황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예,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이제 스펙 합병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게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YG 리포트에 들어가서 따로 다운을 받았는데 손익계산서 보니까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 그 2018년도 저점으로 해서 뭐 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작년 같은 경우 270억대로 나왔고 매출액이 여기서 영업이익이 한 41억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엄청 탄탄하거나 지금 뭐 숫자를 많이 내거나 이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컨셉으로 사는 게 아닌가.
일단 숫자가 나오고,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 아니니까, 숫자 나오고, 그 메타나 로봇에 걸쳐 있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섹터가 메타라, 그, 결국에는 이제 XR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로봇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수겸장으로 예, 잘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이라서 아마 예, 스토리가 좀 맞아서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ISC는 계속해서 수급에 잡히고 있죠. 그럼 이제 결국엔 자, 그럼 대형 반도체를 살 것이냐, 소부장을 살 것이냐인데, 일단은 오늘 기관은 예, 수급 강도 가장 강하게 매수를 한 거는 예, 테스트 소켓 쪽이라는 거죠. 왜냐면 대형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자, ISC는 왜 상승한다 그랬죠?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높아져서 예, 그런 단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업황의 그 부침도 많이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ISC를 많이 매수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있는 ISC를 좀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ISC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고객사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ISC가 오늘 소켓 쪽에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선익 시스템. 예, 선익 시스템도 뭐, 오늘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예, 선 시스템 오늘 예, 거의 종가가 고가로 거의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뭐 뉴플렉스와 더불어서 거의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 종목들은 일단 반도체가 반등한다. 그러면 예, 소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이잖아요, 부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익 QNC든 파츠 쿼츠 이런 거 하는 기업이잖아요. 거의 뭐 반도체가 지금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가 반등한다 이랬을 때는 그냥 ABCD로 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PSK나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은 그냥 반도체 반등하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 이렇게 그냥 사는. 그래서 오늘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종목들 한 7% 상승했고, 거기다 이제 소부장 중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비코전자. 왜냐? 자, DDR5가 예, 모멘텀이 강하니까. 그래서 아비코전자는 오늘 9% 종가 고가로 거의 끝났는데, 왜 이렇게 셀까요? 를 생각한다면, 자, 오늘 반도체가 반등했죠. 그거에서 결국엔 소섹터 중에서도 뭐가 세냐, 모멘텀이 더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는 결국엔 이제 비메모리 비중이 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다음에 결국에 그 DDR5 같은 모멘텀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저항 구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량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 DDR5의 수혜주는 아이비코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 하나머티리얼즈, 원익 QNC 같은 종목들 오늘 상승을 했고, 자, LG이논텍도 오늘은 0.56%나 상당히 대양주임에도 불구하고 0.56이면은 컨빅션 있게 산 거예요.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차트는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도 보셨듯이 예, 박스권 흐름인데, 이번 기회에는 좀 제발 박스권을 뚫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그리고 대한광통신. 네, 아까 봤고. 자, 미래컴퍼니는 로봇 수술 관련된 그 기술이 있는 기업이에요. 자, 오늘 사모펀드가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뭘까요? 자, 이것도 제가 아까 이제 그 TOF 3D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이게 이제 누가 있죠? 나무가가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LG노텍이 있고, 예, 코닉 오토메이션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5G 수요, 예, 그 5G 수요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예, 광케이블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한광통신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미래컴퍼니는 뭐예요? 미래컴퍼니를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한 것은 반도체를 매수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붙었기 때문에 미래컴퍼니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뉴플렉스 매수했죠. 여기 XR, 예, XR 이거는 로봇, 예, 그 다음에 SPG 로봇, 예, 반도체, 예, 로봇, 반도체,
그 다음에 이거 D&T. D&T는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급하게 공부를 했죠. 예, 뭐죠?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날 우리 공부했잖아요. 자, 우리가 전극공정, PNT의 장비로 믹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극공정이 끝나고 나면, 예, 그거를 양극재든 음극재든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낼 때, 물리적으로 칼로 잘라내는, 예, 프레스 노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DNT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 것은 레이저 노칭. 레이저 노칭은 왜 좋죠? 예, 파편이 많이 튀지 않기 때문에 수율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병목현상이 있단 말이죠. 이 프레스 공정에서의 병목현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생산을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8%대로 상승을 했어요. 종가는 6.9로 끝났지만 예,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고 살짝 쉬어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살짝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좀 과열이 식은 다음에 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오늘도 이렇게 매수한 거 보면은 좀 추가적으로 더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가 이것을 막 뛰어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예, 에너지인 것 같고 뭐 쉬다가 다시 좀 가지 않을까 예,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어쨌든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로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로봇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보실 종목은 그냥 딱 두 가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리스크 없이 보실 종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SPG, 하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죠. 결국에는 이제 두 발로 걷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을 만드는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네. 휴보라는 그 로봇을 만든 기업이고 전고점을 지금 거의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걸 오늘 한 방에 만회를 했고요. 오늘 17%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로봇이 왜 도대체 이렇게 흐름이 좋았냐? 일단 그 아마존이 우리가 쉬는 동안 창고기기 로봇 제조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 벨기에 기업인데요. 클루스터먼스라고 이 회사가 19년부터 아마존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9일날 인수했고 이런 부분이 좀 알려졌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회사가 그 로봇 청소기 인수했거든요. 2조에 2조에 인수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브리봇 거의 상한가 같죠. 왜냐하면 에브리봇은 3천억인가 밖에 안 하거든요. 2천억이었나 그때. 그러니까 10배인가요? 10배 맞죠? 예, 10배의 차이 나니까 야 결국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의 어떤 기술도 이 회사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아마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자동화에 굉장히 이제 포커싱이 돼 있는 기업이죠. 어쨌든 이 물류센터에도 로봇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 회사는 뭔가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원격 의료 관련해서도 거기에서도 뭔가 로봇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존이 하나둘씩 로봇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로봇 기업들의 어떤 기업 가치를 저렇게 후하게 쳐준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기술력은 좋은데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이제 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부품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떤 거 만드는 회사냐면 예, 국내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요런 걸 만드는 기업이 이거 혼다가 만든 거고요. 요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거예요. 이족 로봇을 만들기 정말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현대차가 인수했죠. 지금 이런 로봇 기업, 기술 가진 기업들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기업들을 그냥 M&A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빅파마가 좋은 기술 있는 좋은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그 기술을 M&A 라이센스 딜 하듯이 약간 이런 기술 있는 기업들 자체를 그냥 인수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 왕왕 생기니까 아마 이제 그런 로봇 기술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이 나온 뉴스인데 지금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뭐 중국 기업에다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나라에다가
제조 라인 없으면은 뭐 팔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서 관련주들 뭐 빠지고 하는데, 이게 계속 지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여기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종이. 이게 로봇 쪽으로도 아마 이제 중국산 로봇은 좀 배제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로봇이 되게 강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한국보다 훨씬 더, 아니, 태양광도 그렇지만 로봇도 중국이 굉장히 기술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으로서는 불편하죠. 중국에 대한 로봇을 가지고 있는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멘텀은,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11월 초라고 말씀드렸죠. 이재용 부회장이 11월 초에 아마 취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2의 신경영 비전을 발표한 건데,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재용 대표는, 아니 대표란다, 죄송해요.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해서 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본인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국엔 이뤄내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결국엔 이뤄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가 담길 것을 전했다. 결국에는 그 시스템 반도체도 하지만 바이오도 하고 로봇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아마 지금 그 어떤, 예, 지금 기대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삼성자산운용은 결국 삼성의, 예, 계열사죠. 삼성자산운용에서 9월 중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K로봇 ETF 출시한다고 해요. 근데 대형주들 위주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요런 기업들이 아마 1%씩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기사 보시면 나오거든요. 요렇게 검색하시면은, 기사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예, 로봇 ETF가 또 나옵니다. 원전 ETF도 나오고 시세가 좋았거든요. 로봇 ETF도 좀 그런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말고도 이런 ETF가 출시가 된다면 실제로 어떤 이 긍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확실한 기술 가진 기업들은 부각이 될 수 있죠. 밸류가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로봇을 왜 봐야 되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야, 뭐 기술력도 별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로봇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 생각이 갇혀집니다. 얘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자동화, 그러니까 그 두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JVM도 이런 로봇 관련주라고 저는 봐요. 어떤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장비인 거잖아요. 그건 사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발로 걷는 로봇이 아니더라도 뭔가 사람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로봇, 기계는 저는 로봇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왜 지금 이 산업이 크고 있냐.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결국에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 솔루션의 하나로 로봇이 대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거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이제 그, 네, 자, 노동자 임금은 계속 상승한대요. 자, 파란색 선은, 예, 파란색 선은 노동자의 임금이고요. 자, 빨간색 선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이것은 로봇의 가격입니다. 네, 상용화되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노동자, 사람의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슬픈 이야기죠. 예,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미국의 정신과 교수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저도 이제 육아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구경수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뭐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공감하는데, 결국에는 창의력, 그러니까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쪽은 결국에 창의력이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 결국에는 클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는 로봇들이 점점 이제 많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고, 자, 그래서 로봇은 그런 쪽에서 그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이 비싸면 또 못 쓸 텐데 로봇 가격이 싸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 생산성 증가에 대한 로봇의 기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별인데 생산성의 증가에 대한 로봇의 기여도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로봇의 가격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도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공장에다 로봇을 갖다 놓으면 사람보다 싸고 일도 잘하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자 로봇이 결국에는 이제 고물가와 고임금 상승의 해결사로 지금 등장을 한 상황이고요. 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임금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 중이고요. 자, 그 미국이 지금 어쨌든 그 임금이 상승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던 반이민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결국에 저임금 노동력 역할을 해줬던 이민자분들이 유입이 안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결국에는 그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높아졌고 자, 그래서 그동안 로봇 채택 이게 이제 로봇 채택률이거든요. 글로벌 국가별 로봇 채택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근데 어때요? 코리아 제일 높죠? 예. 네. 한국 제일 높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은 저렇게 채택률은 높은데 국산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예, 네, 다 외국 거 갖다 쓴다는 거죠. 근데 아마 반도체 라인에서 많이 쓸 것 같고, 공장 같은 데서 많이 쓸 것 같은데, 그게 국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내수에서의 로봇주는 국산화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반도체 쪽으로 라운테크 같은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럽 같은 기업들, 미국 같은 기업들 낮아요. 네,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임금 계속 높아지는데 계속 안 할까요? 할 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솔루션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거는 이번 정부 들어서 출범한 5월 말 진행된 산업전략원탁회의라는 건데요. 다뤄진 주요 내용이 1차 회의 때는 반도체 업계, 2차 회의부터는 자동차 배터리, 철강, 로봇 등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정부 들어서도 로봇 관련돼서도 굉장히 소세터긴 하지만 로봇에 대해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칼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기업이고요. 그 세계 최초 로봇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기술력이 확실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심은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투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네, 개발 기간도 짧고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핵심 부품을 원가의 약 60%까지 내재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B사, C사, 뭐 D사 이렇게 분석을 해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감속기만 지금 개발 진행 중이지 구동기, 뭐 브레이크 제어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다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수익이 날 거고 났을 거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더 긍정적으로 아마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로서는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10억 단위로 나오지만 내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50억 이상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당장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기술력이 있고 내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들이 캐시카우를 이제 좀 많이 늘려나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M&A도 글로벌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럼 기업 가치 자체가 저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4천억밖에 안 해? 그럼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슈들로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비 하락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오늘 차트 갖고 왔는데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네, 물류비는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아이디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넥센타이어 오늘 다시 예, 뭐 커버하는 양봉이 나왔죠. 사실 저도 긍정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본 종목인데 거의 빠져서 좀 의심을 했는데 예, 거의 뭐 예, 회복을 했어요. 거의 양봉으로 커버를 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넥센타이어, 네, 뭐 명신산업, 한솔재지 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종목 모두 오늘 연기금들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수학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종목이죠. 반고체 관련된 전고체 죄송합니다. 반고체라네. 전고체 관련된 종목으로 이 회사는
그것을 이제 개발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하는 그 본업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관련된 소재로 예, 좀 나와서 국책에도 선정이 됐고, 된 실질 기술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전고체 관련 실질 찐 전고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오이즈는 이제 피해 거짓이 오늘 그 게임 리포트가 나왔어요. 산업 리포트 오늘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게임 산업 리포트 나왔고 핵심은 그거예요. 클라우드 이제 플랫폼이 생기면 게임 산업 한 번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없던 예, 시장인 콘솔 관련된 게임 진출을 하기 때문에 네오이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네오이즈를 차선호주로 선택을 해주셨고 아마 오늘 콜이 돌았을 것 같고 연기금이 오늘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피팅은 오늘 이제 많이 빠졌는데 성광밴드는 오늘 이제 매수를 했어요. 자, 예, 네, 오늘 많이 빠졌다가, 장중에는 뭐 9%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 종가 4%까지 많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끝났는데, 일단은 지금은, 네, 여기 보시면은, 매도세는 올라가고, 매수세는 내려가고 있죠. 에너지 자체가. 그리고 상승했던 에너지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은 지금 상황이, 조정인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부 정도에서 지금 거의 지지받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조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쨌든 수급적으로 지금 좀 불리한 상황이 됐고 너무 찬집해서 지금 다른 섹터가 움직이니 그런 쪽으로 지금 막 다들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모펀드랑 연기금은 근데 샀어요. 투신이랑 보험, 금융투자 개인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다 기관은 받았다. 예,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이 섹터 끝은 아니구나라고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 성광밴드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현대제철이 이제 나오는데 포스코가 지금 침수 때문에 상당히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코멘트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네, 포스코 결국에는 현대제철 생산 중단이 있었어요. 현대제철도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변 라인이 침수가 해소돼야 그 제품 생산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변은 추가로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은 지금 언제 가동이 될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조금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철강 가격에 전체적인 상승을 가져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다 현대제철도 포항 라인에서 지금 봉현강 쪽에 생산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전체 캐파의 한 10% 수준인데 인천 공장에서 최대한 대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정산한 시기는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일회성 비용의 실적 반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 반영이면 뭐예요? 매출 손실 포함해서 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큰 틀에서는 국내 철강 제품 가격 상승이 높아진 거죠. 가격 상승 가능성이. 그래서 자 단기적으로는 포스코의 고로 가동 차질로 인해서 고로 생산 차질이 없는 그러니까 포스코는 고로 가동 차질이 생겼는데 그 고로 가동을 할 수 있는 현대제철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자 현대제철의 전기로 가동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또 동국제강은 예, 포항에는 있는데 침수 피해가 거의 없대요. 너무 다행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현대제철의 전기로 가동 차질로 인해서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사 이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철강 제품의 전체적인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줄줄이 어쨌든 그 반사수혜가 당분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로는 현대제철을 오늘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제철만 오늘 수급 상위에 올라있고 나머지들은 요 밑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요 밑에 종목들도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예. 일단은 말씀은 다 못 드리긴 하는데 아마 예, 여기 명신산업도 보이고 삼성전기 같은 기업도 보이고 뭐 혜성DS, 인선ENT 이런 기업들 다 오늘 좀 있거든요. RFHIC 요즘 RFHIC에는 5G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력반도체로 가는 것 같죠.
네, 전력 반도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네오룩스 우리 첫날 공부했죠. XR 디바이스 리포트 나온 날 공부했어요. 덕산네오룩스 7% 상승했어요. 덕산네오룩스가 상승하니까 제가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가족 여러분한테 이거 아무도 안 보는 것 중에서 덕산네오룩스 정도는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오늘 121선을 뚫고 상승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삼성이 투자를 할것 같다. 8.5세대. 실제로 애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 같고, 4.5세대보다는 8.6세대로 아마 지금 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나오고 있고, 자 그다음에 유일로보틱스도 로봇주에서는 나왔고, 자그 PR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PSK, 예, 그다음에 DNT 우리 공부한 거다 나왔고, SND 꾸준하게 사고 있고요. 자, 한솔재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대충 감은 잡히시죠? 예, 뭐 이제 반도체가 가는 거야? 그거보다는 제가 볼땐 시장에서 실제로 이 아주 스마트머니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다? 예, 로봇. 애플 디바이스, 애플 밸류체인, XR 디바이스, 그다음에 게임, 네, 그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물류비 하락의 수혜주들, 그런 종목들로 오늘 수급을 유입시켰고, 반도체 중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예, 그 소부장 중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 DDR5에 엮여 있다든지 비메모리 부분이 있다든지, PSK도 마찬가지죠. PSK는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도 제가 한 시간을 넘긴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참 이게 목소리 힘도 있고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약간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한 감들이 있을 겁니다. 종목 다. 그래서 뭐좀 어쨌든 과열된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이제 공부를 미리미리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한 거 위주로 해서 잘 예, 타이밍이 왔을 때또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막 양봉 났는데 막그 급격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공부가 되고, 아 이게 밸류에이션이 합당한지 아니면 차트는 괜찮은지 이런 거 한번 좀 따져보시고 어쨌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다만 자 CPI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좋은 게. 자 다음 스텝은 9월 21일 날 있을 예, FOMC 고, 그 전엔 뭐가 중요하냐? 소매판매 데이터. 미국 소매판매 데이터가 9월 15일 날 나오는데 그게 꺾이면 침체를 우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번 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 내일은 오늘 다 못다 한 거, 네, 또 공부를 하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명절 이제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내 공부를 열심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의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